쉬지 말고 오늘 영상 끝낼 때까지 쉬면 안 돼요. 10분이 흘렀습니다. 아니요. 네. 시간은 이제 2분 채 지나지 않았어요. 39번 해봤습니다. 자꾸 밖에 안 말랐어요. 안녕하십니까. 핏분의 이상원 트레이너. 핏분의 상큼이입니다. 자, 오늘은 스태퍼를 이용해서 전신 운동을 한번 해볼 거예요. 전신 운동이라 하면 일단은 상체 운동과 하체 운동을 둘 다 할 수 있어야지만 전신 운동이겠죠. 근데 스태퍼는 하체 운동은 기본인데 저희 제품 같은 경우에는 앞쪽에 밴드까지 있어서 상체 운동을 같이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거기다가 스태퍼는 일단 기본적으로 유산소 운동과 무산소 운동 둘 다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스태퍼를 이용해서 전신 운동 한번 세 가지 동작으로 배워보겠습니다. 이걸로 세 가지나 나와요? 상체 운동 세 가지 할 수 있어요. 더 많이도 할 수 있는데 오늘 가장 기본적인 네. 세 가지 상체 운동과 스태퍼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그냥 무조건 밟는다고? 아니에요. 달라요. 어떤 근육을 쓰느냐에 따라서 몸통의 각도를 조금씩 달리 해줘야 되기 때문에 오늘 그거까지 설명해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자, 스태퍼 이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네, 발 위치는 스태퍼 발판 크기가 크기 때문에 정중앙 부위를 정확하게 밟아줘야 되고요. 앞이나 뒤쪽으로 많이 중심이 가 있으면 스태퍼가 들릴 수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돼요. 자, 정중앙 밟았으면 앞쪽에 손잡이 잡고, 일단은 손잡이 앞쪽에 핸들은 그냥 잡고만 있고 일단 먼저 밟는 방법부터 알려드릴게요. 자, 허리 펴고 가슴 편 상태, 상체는 꼿꼿하게 네, 허리 펴주시고요. 자, 그 상태에서 그대로 한쪽 발에 힘을 주면서 체중을 실어주면서 누를 건데, 누르는 힘 반대쪽에 올라오는 쪽 있죠. 올라오는 쪽 발의 힘은 빼면서 뒤꿈치를 살짝 들어주셔야 돼요. 그렇죠. 살짝만. 너무 과하지 않게. 그렇죠. 살짝. 그래서 자연스럽게 체중 이동을 좌우로 번갈아 가면서 계속해서, 그렇죠. 잘하네요. 계속해 보세요. 아니요. 꾹꾹 눌러주세요. 최대한 꾹. 그렇죠. 크게 크게. 지금 저희가 이 제품을 가동 범위를 제일 크게 키워놨기 때문에 힘들어요. 일단은. 꾹꾹 눌러야 되기 때문에 하체 힘도 많이 들어갈 뿐더러 하체 힘을 주기 위해서는 코어의 힘도 당연히 들어가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한번 할 때 10분씩. 10분이요? 네. 10분 정도의 시간을 두고 한 세트를 한다고 생각해 주세요. 알겠죠? 네. 자, 일단은 어떻게 바른지 설명했으니까 한번 가볼게요. 뭘 가요? 네, 계속 밟으세요. 계속 밟고 있었잖아요. 네, 계속 밟으세요. 쉬지 말고 오늘 영상 끝낼 때까지 쉬면 안 돼요. 10분이 흘렀습니다. 아니요. 여기 시간 다 뜨거든요. 네. 시간은 이제 2분 채 지나지 않았어요. 39번 밟았습니다. 자꾸 밖에 안 밟았어요. 네. 한 만보 걸은 것 같은데. 자, 하면서 들으세요. 멈추지 말고. 이 동작할 때 주의할 점이, 다리를 아래쪽 다리 밑에 누르는 다리를 완전히 무릎을 뻗어서 무릎이 과신전 뒤로 완전히 뻗어진 만큼 이걸 펴버리면 무릎 관절에 손상이 갈 수 있어요. 그래서 무릎이 아프다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스태퍼 할 때. 근데 스태퍼 할 때는 이렇게 동작이 무릎을 살짝 굽힌 채로 유지했다가 바로 중심 이동을 계속 해주셔야 돼요. 그렇죠. 잘하고 있네요. 자, 계속 하세요. 허벅지 아파. 아니, 그렇죠. 하체 힘 당연히 들어요. 아까 내가 뭘 했어요, 제가. 하체 운동과 상체 운동 같이 할 거라 했죠. 자, 이제 하체 운동 기본적으로 이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계속 움직이세요. 계속 밟아. 자, 하고 있으면서 상체 운동까지 이제 설명해 드릴게요. 상체 운동. 자, 가장 기본적으로 컬부터 가볼게요. 움직이세요, 빨리. 움직이면서. 아니, 저 두 가지를 못 배워서. 아니요, 그걸 이제 제가 리듬 있게 하는 방법을 알려줄 거예요. 왼발 누를 때 올리고, 오른발 한번 눌러주고. 그렇죠. 다시 왼발 누를 때 펴세요. 아, 한번 알겠죠? 왔다 갔다. 그렇죠. 왼발 누를 때만 상체 동작을 움직이면 훨씬 수월하게 리듬 있게, 그렇죠, 동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계속해 볼게요. 자, 하면서 들으세요. 컬. 지금 하고 있는 컬 동작은 상완 이두근, 팔의 매끄러운 라인을 이제 만들어주는 운동 중에 하나인데, 팔꿈치는 고정시켜 놓고 손을 끌어올려야 돼요. 올리면서 과하게 이렇게 올릴 필요는 없어요. 그러면 어깨에 힘이 들어가니까 어깨와 팔꿈치는 고정시켜 놓고 손만 올려주세요. 자, 계속 가볼게요. 그렇죠. 왼발에 잘하고 있어요. 허리 펴고 당기지 말고 올리기만 할게요. 자, 10개만 더 해볼게요.
이제 안 올라가요. 팔 열 개만 해볼게요. 셋, 넷. 자, 리듬 있게 해주세요. 리듬 있게. 왼발에 힘 주면서 됐습니다. 자, 조금만 쉬었다가 자, 지금 아까 알려드린 대로 허리를 코코사이 세운 채로 밟으면 어디에 힘이 들어가죠? 하체 중에서? 네, 허벅지 앞쪽에 힘이 제일 많이 들어가요. 대퇴사두와 종아리 쪽에 힘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제 뒤쪽에 있는 근육을 조금 더 이제 쓰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허리 코코사이 세운 채가 아니라 이번에는 허리를 살짝 앞으로 숙여볼게요. 숙이면서 엉덩이 골반 뒤로 빠졌죠? 엉덩이가 뒤로 살짝 오리궁뎅이처럼 빼주세요. 뒤로. 아, 빼다. 네, 뒤로 뺐죠? 네. 무릎 살짝만 굽혀주세요. 됐어요. 이 자세가 기본 자세예요. 여기서 이제 그대로 밟아볼게요. 뒤꿈치에 힘을 조금 더 아까보단 주면서요. 계속 반복해볼게요. 계속요. 자, 이렇게 하면 아까 허벅지 앞쪽에 들어갔던 힘이 뒤쪽에 햄스트링과 이제 힙 쪽, 대둔근 쪽에 힘을 굉장히 많이 써요. 잘 못 느끼겠다 하시는 분들은 손을 여기 엉덩이 위에 올려놓고 동작을 하다 하면 엉덩이 움직임이 아까보다 훨씬 커졌다라는 걸 느낄 수 있어요. 그렇죠. 폈을 때와 숙였을 때. 느껴져요? 아니요. 정확하게 손, 자, 손 다시 대보세요. 엉덩이 딱 대고. 그렇죠. 숙인 상태에서 눌렀을 때 엉덩이 움직임과 허리를 폈을 때 펴서 해보세요. 크죠? 아, 네. 네, 그렇죠. 느껴져요. 몸에서는 안 느껴지는데 손에서 느껴. 원래 이걸 힙 운동이나 운동을 조금 해본 분들은 아, 내가 힙이 많이 움직인다? 아, 허벅지 앞쪽에 힘이 많이 쓴다라는 걸 느낄 수 있는데 아직 소영 씨는 이제 운동을 많이 안 해봤기 때문에 그런 신경세포들이 아직 조금 터진 상태. 어, 힘들어요? 네. 자, 이제 상체 운동 또 한 가지 더 배워봐야겠죠. 두 가지 남았어요, 상체 운동. 자, 그러면 이제 허리 편 상태에서 그대로 스텝업. 동작 똑같이 해주고요. 자, 이제 기본 자세 나오죠. 자, 여기서 이제 옆으로 팔을 뻗는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 동작을 해볼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허리 편 상태에서 그대로 스텝업. 동작 똑같이 해주고요. 자, 이제 기본 자세 나오죠. 자, 여기서 이제 옆으로 팔을 뻗는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 동작을 해볼 겁니다. 왼발에 힘 주면서 올렸다가 반대팔 밟고 왼손에 그렇죠. 반복. 그렇죠. 팔 뻗은 채로 허리 펴고 어깨 힘 빼고. 네. 자, 해보면 어디에 힘 들어간다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측면 삼각근. 정확하게 어깨 옆면 측면에 이제 힘이 들어가면서 어깨에 분리감을 줄 수 있는 이제 상체 운동 중에 하나죠. 마찬가지 이것도 리듬감 있게 계속 리드미컬 해주셔야지 스텝퍼를 재미있게 오래 할 수 있어요. 항상 유산소 운동 같은 경우에는 시간을 많이 해주시는 게 지방 연소에 훨씬 도움이 많이 되니까 네. 재미있게 하는 방법을 이제 터득하셔야 돼요. 아직 44칼로리밖에 소비가 안 됐어요. 저 말을 더듬으면 너무 힘들어해서 아침에 초코바 3개 먹었는데 초코바요? 3개 먹었으면 600칼로리. 오늘 거의 뭐 2시간 동안 계속 이거 타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자, 아까 이제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 배워봤고요. 네. 이제 하나 남은 동작 프론트 레이즈 가보겠습니다. 앞으로 뻗는 동작이에요. 그렇죠. 자, 많이 올리려고 생각하지 말고 팔 뻗은 채로 똑같이 올렸다가 한 발에 오, 이제 잘하네요. 이제 조금 이제 응용 동작을 이제 할 수 있는 정도의 실력을 갖췄어요. 그러니까 여성분들은 이 앞쪽에 있는 전면 삼각근의 근력이 약하다 보니까 이 동작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많이 올리려고 하지 말고 많이 올리려고 하면 당연히 또 승모근이나 다른 데 긴장이 되겠죠. 팔이나. 그래서 잡고 앞으로 그냥 뻗는다 생각하고 한 45도만 올려주세요. 대신 스텝을 계속 밟고 있어야 돼요. 네, 그래야 이제 전신 운동의 효과를 볼 수 있겠죠. 그럼 초코바 칼로리 소모 다 해봅시다. 오, 이제 51칼로리 소모했어요. 한번 밟을 때마다 지금 0.1칼로리 고작 0.1이요? 0.1칼로리 지금 소모가 되고 있어요. 시간은 몇 분 남았죠? 한 10분가량 됐나요? 어, 12분 많이 했네요. 네, 12분 정도 이제 했는데 이렇게 해서 한 세트하고 잠시 내려와서 물 한 잔 마시고 조금 쉬었다가 다시 또 한 번 더 10분에서 12분 지금 15분 바톤 터치 하실래요? 아니요. 10분을 똑같이 타주시면서 세트 수를 늘려가면서 시간을 오래 해주세요. 유산소 운동. 알겠죠? 어땠어요 오늘? 운동 효과 생각보다
힘들죠? 처음에는 쉬웠는데 네. 하면 할수록 이제 숨도 더 빡빡해져요. 자, 근데 가동 범위가 굉장히 지금 커요. 네. 이만큼 지금 올라가서 깊게 눌러줘야 되기 때문에 앞쪽에 있는 이 나사를 조절해서 이 보폭을 조절할 수 있어요. 그럼 진작에 그렇게 해주시지 그랬어요. 그건 뭐 자 이렇게 이제 작아졌죠 보폭이. 네. 이렇게 해서 강도 조절을 조금 할 수 있습니다. 편하게 타고자 하시는 분들은 조금 나사를 풀어서 짧은 보폭으로 스테퍼를 해주시고 나는 오늘 그래도 뭐 초코바를 3개 먹었으니까 칼로리 소모를 좀 해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보폭을 크게 키워서 힘차게 밟아주세요. 자 오늘 여기까지 스테퍼를 이용해서 전신운동 배워봤습니다. 근데 뭉칠 것 같은데요? 네. 할 때마다 맨날 뭉쳐요. 자, 일주일마다 운동해서 그래요. 매일매일 할까요 이제? 자 그러면 오늘까지 네 여기까지 핏분의 이성훈 트레이너 핏분의 상큼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